안녕하십니까. 소통의 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주역 64개 중에 33번째 괴인 천산동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산동계의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요지, 또 계사, 담사, 대상사 이 네 가지를 걸쳐서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천산동계의 육효사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계상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산동계의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는 산입니다. 위는 하늘입니다. 이때 위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산계를 보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고 그 성정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할 근자인 강근을 나타내고 있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물지다. 그래서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강건한 하늘에 머무는 은둔할 돈자를 써가지고 돈깨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분하고 돈하고의 의미를 갖다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글자도 돈으로도 있고 둔으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를 숨을 돈자, 달아날 둔자, 물러날 둔자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돈자로도 읽는다는 거죠. 돈자로도 읽는데다가 주역의 세 번째 개가 술의 둔깨입니다. 술의 둔깨고 33번째 개가 바로 천산 둔깨인데 둔깨로 읽으면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인 술의 둔깨는 둔으로 읽고 33번째인 천산 동깨는 돈으로 읽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돈자로도 읽었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읽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단순히 구분의 편리성 때문에만 가지고 돈으로 읽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은둔의 도를 보고 말을 합니다. 은둔의 도.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왜 은둔을 해야 되는가? 은둔을 하는데 왜 형통한 것인가? 이런 지혜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물러날 돈자도 되고 또 은둔할 돈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물러나는 거와 물러난다는 거와 은둔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사를 갖다가 인용을 하고 또 노자의 도덕경 제2장도 인용을 해가지고 공을 이루었으면 머물지 마라. 그래서 대저 오르지 머물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는다. 또 선비 문화로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소임을 다하면 성진이나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낙향을 했던 과거 선비 문화에 대한 설명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러남이다. 이것이.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했던 주역 삼풍 곡계 상구 효사에서 불사왕후라 인건과 재우를 섬기지 않는다. 삼풍곡계라고 하는 것은 비능률 부패를 갖다가 청산하기 위한 지혜는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한 것이 삼풍곡계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 아버지 때의 일, 어머님 때의 일에 자 부조리, 비효율이 있는 것을 현재에 와서 수정, 보완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곡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 보완의 일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말이죠. 수정, 보완의 일이 다 끝나게 되면은 자 도덕경에서 나와 있었듯이 머물지 말라고 했듯이 삼품 곡계에서는 성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사왕후라, 인건과 왕후를 갖춰 재우를 성기지 마라. 고상기사 이로다. 그 일은 자 높을 곳자 숭상할 상자라. 높이 숭상받음 이로다. 그러고 공자께서 상구효사를 갖다가 해설을 하면서 자 그 불사왕후라는 뜻은 그래서 왕과 재우를 성기지 않는 것은 그 뜻을 가히 법칙으로 삼을 수 있다. 법칙으로 삼는다. 그 뜻을 가히 이때는 법칙 직자입니다. 그래서 법칙으로 삼는다. 법도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임이 끝나고 났으면 낙향을 해가지고 후학의 양성에 힘을 쓰고 또 나라가 필요로 하면 출사를 해서 소임을 다하는 관직에 대한 선비 문화의 법도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공자께서 이제 소상사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러남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물러남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은둔이라고 하는 것은 천산동계는 물러남의 의미도 있고 또 은둔의 뜻도 있는데 은둔의 뜻이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둔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지도가 성해지는 세상입니다. 12벽계설로 가지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천근계에서 하지가 지나면서 소인지도가 하나 생긴 게 천풍국계입니다. 천풍국계 다음에 천산동계에서는 소인이 두 개죠. 그 다음 달에 가면 세 개가 됩니다. 지천택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천지빛계라는 것이 막힌 걸 나타내기 때문에 자 천지빛계의 막힘을 나타내고 그 다음은 네 개고 그 다음은 다섯 개고 그 다음은 중지공계 여섯 개의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성이 소인 지도가 성해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소인이 판치는 난세에는 논어 헌문편에 나와 있었듯이 현자는 자 PRP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인간세자라고 하는 건 난세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자는 난세를 피한다는 거죠. 이것이 은둔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읽어야 될 이 둔계의 육효사의 내용들이 은둔과 물러남의 지혜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은둔의 뜻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는 공을 이뤘으면 머물지 않는 거 또 부패와 비능률을 수정, 보완, 개혁했으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자 불사 왕후라 인건과 재우를 섬기지 않는 그래서 관직의 물러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인 지도가 판을 치는 난세이기 때문에 그 난세에는 현자가 난세를 피하는 그런 은둔에 대한 얘기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은둔의 도에 대한 천산 동계의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뜻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육효사를 읽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잠시 간단하게 읽어서 기억을 되살린 다음에 육효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사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은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난세에 은둔을 하면 형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니 소이정하니라. 지금은 난세기 때문에 소인지도가 성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잡는, 당장 나라를 바로잡는 큰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을 소자, 이로울리자, 바를 정자입니다. 작은 것을 바르게 하면 이롭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난세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부터 바르게 하는,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을 바르게 하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돈은 은둔을 의미하고 난세 때 은둔을 하면 형하니 난세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우니라. 나부터 바르게 하면 내 주변이 바르게 되고 또 가정마다 다 바르게 되면 가정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이루고 지역사회가 국가를 이루니까 나중에 국가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그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자 단알 단에서 이르기를 돈형은 은둔을 하면 형통한 것은 해석을 하면 그런데 공자께서 돈형을 해석해가지고 돈이 형냐이나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구절은 그냥 돈형을 그대로 엄나는 대로 돈형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돈형은 돈이 형냐이나 은둔을 하면 형통함이나 그 말이죠. 은둔을 하면 형통하다. 난세 때는 천지비계에서 나오듯이 군자가 난세에 나가면 막힌 세상에 나가면 자 모독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나가지 말고 은둔을 해라. 이래서 돈이 형냐이나 강당이 이원이라. 구셀 강자 마땅할 당자 자리 위자입니다. 강이 자리가 마땅하고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응할 응자입니다. 강이 자리가 마땅하여 응함이라. 잠시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괴상을 보시면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초요, 삼요, 오요는 양의 자리입니다. 이요, 사요, 상요는 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육이는 자리가 바릅니다. 바를 정자 자리 위자 정의입니다. 그런데 음이기 때문에 유정의지 강정의는 아닙니다. 자, 음은 음의 공간적인 표현이 부드러울 유자지 않습니까? 그 유가 자리를 바로 잡은 것이지 강이 자리를 바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구삼은 강자리에 강이 왔기 때문에 강이 자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사요는 음자리에 강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지를 못합니다. 상요도 음자리인데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죠. 강이 왔기 때문에 양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 4, 6은 음자리고 자 1, 3, 5는 양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9, 5가 양자리입니다. 강이 자리를 바르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응할 응자가 붙었습니다. 응할 응자가 붙었는데 구이는 구삼은 자리를 바로 잡았는데 응효가 상구입니다. 응효가 상구인데 짝은 짝인데 같은 양이라서 응이 안 되는 거죠. 응효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오효는 자리를 바로 잡았고 오효와 이효가 짝입니다. 그래서 자 강상이 응한다. 강이 자리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응하게 되는 것은 효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구호를 보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호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강덕이 이 응이라
탕이 자리를 얻어서 응한다. 유기가 응한다는 거죠. 유기 군자가 응합니다. 요렇게 응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충분히 이해 가셨죠? 자, 다시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응이라 여시 행야이니라. 더불어 여자 떼시자 행할 행자입니다. 때와 더불어서 시성과 더불어서 그 말이죠. 시성과 더불어서 행함이라. 그때의 마땅함과 행함이니라. 그리고 공자께서 소위 정이란 작은 것을 바르게 하면 이롭다고 하는 것은 개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왜 작은 것에 바르게 하면 이롭다고 하느냐? 점점 침자입니다. 단글 침자도 되고 점점 침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점점 침자입니다. 그래서 침이 작냐 일세니 점점 길어집니다. 점점 소인 지도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달에 3개 되고 그 다음 달에 4개 되고 그 다음 달에 5개 된다는 겁니다. 음력 10월 달에는 6효 전부 다가 소인 지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세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돈지시 대이제라. 그래서 은둔을 하는 그 때의 뜻이 난세 때 현자가 세상을 피하는 그 때의 뜻이 난세 때 세상을 은둔하는 군자의 그 은둔의 뜻이 대이제라 참 크구나. 그때는 소인 지도가 성하기 때문에 군자가 노력을 해도 세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모독을 당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은둔을 하는 것이 형통하고 은둔을 하는 것이 바른 지혜다.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 관직에 나오라고 부른다면 난세기 때문에 군자는 나아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야에 묻히는 은둔을 해야 되겠죠. 그건 은둔입니다. 자, 그래서 계사와 그 계사를 공자께서 풀이한 단사를 간단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실천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대상사에서 천하유산이 돈이니 하늘천자 아래야자 하늘 아래에 산이 있는 것이 돈이다, 은둔이다. 잠깐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늘 아래 산이 있습니다. 이건 머물지자의 성정을 갖고 있고 이건 굳센 근자의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굳센 하늘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난세 때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굳센 하늘에 머물고 은둔을 하면 형통하다는 것이 은둔의 도를 설명한 둔계에서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군자는 이하여죠. 군자는 이하야. 그래서 써있지 안에는 깨달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소인하되. 멀은 자, 작을 소자, 사람인 자, 소인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소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난세 때 소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도리어 욕을 당하게 된다. 잠시 보시면 하이 부동이라는 말이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화를 이루되 같이 하지는 말으라는 거죠. 논어에서 말하는 소인을 대하는 어떤 지혜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화는 이루되 같이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산동계 대상사에서는 자 보시겠습니다. 원소인하되 소인을 멀리하되 불호위엄하나니라. 안이불자 미워할 오자입니다. 논어에서는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천산동계에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인을 미워하지 말고 어말럼자입니다. 나 자신을 더욱더 엄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정입니다.
작은 것을 바르게 하면 이롭다는 소의정입니다. 군자가 은둔을 했는데 나아가가지고 큰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야에 묻혀 은둔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를 바르게 하고 나한테 더욱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주변을 반듯하게 하고 소인을 반듯하게 교화까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호이염입니다. 소인을 미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더욱더 엄격하게 해라. 전체적인 거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천산동계는 자 난세를 피해서 은둔을 하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천산돈이요. 은둔을 해서도 소인을 미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더욱더 엄격하게 해서 반듯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2벽계술로 따지면 7일 내복 원리입니다. 7일 만에 다시 군자 지도가 돌아온다는 것이 7일 내복 원리지 않습니까? 나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70년이 지나도 군자 지도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7일 내복 원리라는 의미가.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육효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육효사를 읽기 전에 지금 천산동계는 은둔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이 난세기 때문에 초야에 묻히는 은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미라 여하니 물용유유왕이니라 상활 돈미지려는 불황이면 하제야 일이요. 초육은 군자 소인으로 따지면 초육은 엄이라 소인입니다. 그래서 이 초육은 자 돈미라 꼬리미자입니다. 그래서 은둔을 하는데 꼬리라 문자적 해석을 하면 은둔을 하는데 꼬리라 은둔을 하는데 꼬리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은둔을 하는 시기가 늦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은둔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꼬리가 있다는 건 보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미라 여하니 자 위태로울 여자입니다. 은둔이 늦어서 위태롭다고 하니 물용유유왕이니라 말물자를 썼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물용유유왕이니라 썰용자에다가 이슬유자 바유자 가랑자입니다. 갈 바가 있어도 써지 말지니라. 갈 바가 있어도 써지 말라는 것은 늦었으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시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래가 산입니다. 산의 덕성이라는 것은 머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때 움직여서 은둔을 했으면 모르되 때가 늦었다면 움직이지 말고 뭐 하라는 뜻입니까?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야 된다. 그 이유를 이제 초요 소상사에서 공자께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요 소상사를 보시겠습니다.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돈미 지려는 은둔을 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은둔이 뒤져서 늦어서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불황이면 안이불자 가랑자입니다. 가랑자라는 게 나아갈 진자의 뜻이지 않습니까?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자 하제야 일이오 어찌하자 무엇하자입니다. 재앙제자죠. 어찌 재앙일이오 또 무슨 재량일이오 이왕 늦었는데 은둔을 하는 게 늦었다면 위태로우니까 가지 않으면
어찌 재앙이리요? 그래서 어찌 재앙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움직이면 재앙이 있고 이럴 때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또 초요는 나이도 어리고 수양도 부족하고 공부를 해야 될 때고 또 양자리에 음이 왔습니다. 자리조차 바르지를 못합니다. 중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양과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둔을 해야 될 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놓쳤거든 가만히 있으면서 공부하고 수양하고 있으면 나아가지 않았는데 무슨 재앙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그리고 이요입니다. 이요는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자리도 바릅니다. 정입니다. 오요하고 응요도 됩니다. 여건이 굉장히 좋죠. 특히 주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덕중을 한 효입니다. 이래서 자 집지용 황우지역이라 막지성탈인이라 상활 지병 황우는 고지야인이라 잡을 집자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는 잡을 집자의 썰룡자 누루황자 소우자 가죽혁자입니다. 누른 소의 가죽입니다. 소는 설계편 11장에 나오듯이 소가 되고 소라고 하는 것은 곤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라고 하는 것은 음물이고 땅을 상징합니다. 땅을 원치저물에서는 땅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소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성인 지도에게 순종을 하는 거겠죠.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땅입니다. 땅의 색깔이, 토의 색깔이 황색이죠. 그래서 제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잡을 집자, 묶을 집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박할 집자, 묶을 집자입니다. 황우 지역이라 황소의 가죽으로 묶는 데 썼습니다. 황소의 가죽으로 묶었다는 말이죠. 황소 가죽이 얼마나 질깁니까? 그 황소 가죽으로 묶어가지고 묶었음이라 없을막자 이일성자 벗어날 탈자입니다. 그래서 벗겨서 이길 수가 없다. 황소 가죽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벗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가죽이 굉장히 질기지 않습니까? 그 소가죽으로 가지고 묶었습니다. 순종을 상징하는 소의 가죽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께서 이 뜻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상활 지병 항우란. 그래서 자, 누런 항소의 가죽으로 가지고 묶었다고 하는 것은 고지야이니라. 구들고자로 쓰면 떳지자 구들고자로 쓰면 뜻을 굳게 한 것이고 저 구들고자가 진실할 고자도 됩니다. 그래서 뜻이 진실하다는 것이다. 뜻이 진실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라는 것은 순종의 동물이고 순종을 상징하는 소로 소가죽으로 묶었고 소가죽으로 묶었기 때문에 벗겨서 이길 수가 없다. 자, 뜻이 곧다는 해석도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뜻이 진실합니다. 둘 다 어느 쪽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뜻이 진실하고 뜻이 견고하고 굳기 때문에 그래서 벗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효로 왔습니다. 자, 삼효로 와가지고 구삼은 계돈입니다. 계돈이라 유질하니 여하나 흉신첩에는 길하니라. 상활 계돈지련은 유질하야 비야일세오 흉신첩길은 불가대사야이니라. 사묘는 계돈입니다. 그래서 자 매여서 은둔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초요라고 하는 것은
돈미였지 않습니까? 꼬리미자가 있어서 초요는 은둔을 하는 것이 늦었고 이요라고 하는 것은 항소가죽으로 가지고 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묘는 개돈입니다. 개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개사를 개요를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요를 보시면 여기 있는 초육은 자 돈미였었고 육이는 집지용 항우 지역이었습니다. 자 개사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소인과 군자로 표시를 하면 여기 있는 양 네 개는 현자 군자입니다. 여기 있는 건 소인입니다. 자, 저희들이 그 소인 지도가 커가기 있기 때문에 소인 지도가 성할 거기 때문에 은둔을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산 동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이 더 가면 음이 세 개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 달이 더 가면 네 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침이장냐다. 점점 길어진다. 소인 지도가 길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있으면 구삼이 음으로 바뀝니다.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구사가 바뀌고 구호가 바뀌고 상구가 바뀐다는 겁니다. 현재는 군자가 4명이고 소인은 2명인데 가면 갈수록 소인의 세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둔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육효사는 강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부터 군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난세기 때문에 은둔을 해야 됩니다. 은둔을 해야 되는데 멜개자에 은둔할 돈자라 매여서 은둔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소인 지도한테 매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전체가 학계지 않습니까? 계로 보면 학계 사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호이엄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소인 두 사람과 어차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호이엄해라. 미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더욱더 엄격하게 해라. 대상사에 있는 불호이엄이 효로 따지면 구삼에게 주는 충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을 해야 되는데 유기와 초육에 매여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학적 의미로는 은둔을 하고 싶은데 세상사의 미련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미련에 매여 있고 사리사욕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에 매여 있다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돈의 뜻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효사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개돈이라 유질하니 저럴 때는 병질자입니다. 병이 있다라고 하니 그래서 은둔을 하고 싶어도 매여 있기 때문에 은둔을 하지 못하니까 병이 생기겠죠. 또 은둔을 해야 되는데 자 부귀영화에 매여 있어가지고 은둔을 하지 못하니 마음에 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질하니 여하나 위태롭다고는 하나 흉신첩에는 기란이라 저희들이 축빈우라는 말이 지난번 시간에 지지난번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급빈자 소우자 암소를 기를 때는 그 기를 축자로 읽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하신자와 첩첩자입니다. 신하와 첩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를 때는 기를 흉으로 읽습니다. 동물을 기를 때는 기를 축으로 읽고 사람을 기를 때는 기를 흉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흉신첩에는 기란이라 신하를 기르고 첩을 기르듯이 하면 기라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삼은
소인에게 매여 있는 거죠. 소인에게 매여 있어서 은둔을 하고 싶어도 은둔을 할 수 없어서 마음의 병이 있다, 유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흉신첩하면 신화를 갖다가 기르고 첩을 갖다가 기르듯이 하면 길하다.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대상사에서는 원소인 불호 이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멀리하고 미워하지는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해라. 그런데 구사무요 효사에서는 신화와 첩을 기르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하와 여자는 그 말입니다. 신하와 여자는 자 너무 잘 대해주면 기강이 무너지고 너무 엄격하게 대하면 섭섭하다고 하고 돌아앉아서 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저 글귀가 나온 지 3000년이 됐으니까 어떤 봉건시대의 의식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불가원 불가근 하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흉신첩입니다. 저기서 첩첩자라고 하는 것은 철을 낮춘 말입니다. 철을 낮춘 말이라 신하와 천은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멀리하면 섭섭하다고 하고 너무 가까이 하면 기강이 무너져서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불가원 불가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길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계돈이라는 것은 구삼이 계돈입니다. 그래서 이 계돈은 소인과 매여 있으니까 어차피 소인과 매여 있으면 자 뗄 수가 없으니까 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흉신첩 하라는 겁니다. 신하와 아내 대하듯이 하라는 거죠. 불가원 불가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하다. 자, 그래서 떼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하라는 지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길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묘는 계돈에 대한 지혜, 계돈이 뭔가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매여 있을 때는 흉신첩하면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께서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자, 계돈 지연은 묶여 있어서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유질하야 병이 있다 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납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은둔을 하고 싶어도 은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인 지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질하야 비야인이라 저때 비자는 고달플 비자입니다. 그래서 은둔을 하고 싶어도 소인들한테 매여가지고 은둔을 하지 못해서 병이 있고 그래서 고달프다.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공자께서 소상사에서 자 유질하야 비야인이라 고달프다 그렇게 얘기를 풀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근거로 삼고 해석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흉신첩 길은 신하와 철을 기르듯이 하면 길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 대사야이니라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은 소사입니다. 하늘과 관련된 왕천하 사업은 대사입니다. 지금은 소리정이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의 발음은 이로운 세상입니다. 소인 지도가 판치는 난세입니다. 난세 때는 소각계에서도 나오다시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사입니다. 왕천하 사업은 대사입니다. 지금은 왕천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사는 가하되 대사는 불가하다는 내산 소각계의 구절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하와 철을 기르듯이 하면 길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 대사야 이니라 가히 큰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큰일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은 일에
바르게 해라. 그것이 바로 자 축신첩 길입니다. 그 단사의 풀이와 이 소상사의 풀이가 딱 일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사면은 메어서 은둔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은둔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의 병이 있어서 고달프다. 그래서 도저히 은둔을 못할 바에는 바로 축신첩 해라. 그렇게 하면 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요입니다. 구사는 호돈이니 군자는 기라고 소인은 비하니라. 상활 군자는 호돈하고 소인은 비하하니라. 자, 조울호자입니다. 그래서 조울호자 은둔할 둔자니까 좋게 은둔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은둔을 합니다. 그러면 은둔의 시기도 맞고 제대로 은둔을 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호돈이니 군자는 길코 군자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은둔을 하기 때문에 길한데 소인은 비안이라. 자 소인은 막힐 빗자입니다. 소인은 막힌다. 군자는 길한데 왜 소인은 막히느냐. 군자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은둔을 하는데 소인은 아까 개돈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개돈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지도에 매여 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인비는 은둔을 하고 싶은데 은둔을 하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 욕구 욕망 때문에 좋게 은둔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개둔하고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개둔이라고 하는 것은 은둔을 하고 싶은데도 소인에게 매여 있어서 은둔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이 있고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은둔을 못할 파이면 자 흉신첩이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요는 호돈입니다. 군자는 호돈을 할 수 있어서 길한데 소인은 호돈을 못한다는 겁니다. 두고 있는 재산과 권력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게 많으면 세상 미련 때문에 쉽게 은둔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때에 딱 맞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또 정치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맛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걸 놓치를 못해서 그 미련 때문에 은둔을 못한다는 얘기죠. 물러나지를 못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인비입니다. 공자께서 군자는 호돈하고 군자는 성인지도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은둔을 하는데 소인은 사리사욕을 못 이기고 세상 미련을 못 이겨서 좋게 은둔 못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거머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소인이다. 그래서 소인은 막혀 있다라고 합니다. 소인은 좋게 은둔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은둔을 하는데 옛날에 그 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씻을 셋자, 쥐자, 허유가 길을 씻는다는 그런 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허유라는 사람이 은둔을 했습니다. 허유라는 사람이 은둔을 했는데 이때 임금이 요임금입니다. 조선시대의 요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요임금이 은둔을 했는데 사람을 자꾸 보내가지고 간직을 줄 테니까 나와서 나를 도우라고 자, 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 명을 갖다가 보내는데 돌아가고 나면
임금이 관직을 제소하는 관리가 돌아가고 나면 강가에 나와서 길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씻었는데, 자, 소부라는 사람이 소를 몰고 가면서 소에다가 물을 먹이려고 강가에 왔습니다. 강가에 왔는데 허유라는 사람이 길을 씻고 있으니까 왜 길을 씻고 있냐는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직이 싫은데 임금이 자꾸 사람을 보내가지고 관직으로 나오라는 더러운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길을 씻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부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면 임금이 찾지 못하는 깊은 산속에 가서 은둔을 하면 되는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은둔을 하면서 그걸 즐기고 있으니 소인배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씻은 그 기어의 더러운 물로 내 소를 먹일 수가 없어서 상류에 올라가서 더 멀리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물을 먹이겠다고 소부라는 사람이 허유가 길을 씻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소에 물을 먹였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은둔이 아니었던 것을 비꼬우는 말이 허유 세이 씻을 세자 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부라는 사람이 당신은 분자가 아니고 소인이라고 했던 것이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죠. 관직에 미련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 고사하고 저 이 효사의 내용이 잘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는 호돈하고 소인은 비아이라. 고사로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요입니다. 자, 가돈이니 정길하니라. 상활 가돈 정길은 이 정지야이니라. 아까는 사요는 좋을 호자 은둔할 돈자 호돈이었습니다. 구호는 성인입니다. 가돈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은둔입니다. 아름다운 은둔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 끝내고 자 공을 자랑하지 않고 머물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돈이지 않겠습니까? 작게 말하면 사요의 호돈이겠죠. 고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윤이 공을 세우고 물러난 것이나 장자방이 공을 세우고 물러난 것은 바로 호돈이고 가돈이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게 물러갔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소임을 갖다가 다했기 때문에 물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태계 선생이 12번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12번 물러났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소임이 끝나고 나면 자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후학의 교육에 매진했던 아름다울 가짜 은둔할 돈자 가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아니니까 신하의 위치라고 본다면 호돈이 맞겠죠. 또 최고 권력자가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때가 되어서 요임금이 물러나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 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는 건 가돈이지 않겠습니까? 자, 요임금은 임금이니까 구호요는 임금의 자리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가돈이니 정길이니라, 아름다운 은둔이니 바르고 길하니라. 그래서 순임금은 그 임금 자리를 아무 관련이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논어 마지막 편 요할편에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직궐중해라. 하늘의 뜻이 너한테 있으니까 그 중을 붙들어라.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동생이나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리듯이 임금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돈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자께서 자 가돈 정길은 상에서 이르기를 아름다운 은둔이고 바르고 길하다고 하는 것은, 바르면 길하다고 하는 것은
자, 써이자 발을 정자 떠지자입니다. 이 정법 야인이라. 그래서 이로써 뜻을 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는 임금에게 물려주는 것이 태평성대를 이어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동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가돈이다.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물려주고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요임금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임금은 순임금의 아들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서 아름답게 물러나고 왕위 자리를 물려준 사람들이지요. 자, 그래서 뜻을 바르게 한 거라고 공자께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은둔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구입니다. 비돈이니 무불리하니라. 상활 비돈 무불리는 무소의야이니라. 살찔 비자입니다. 살이 쪘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여유 있는 은돈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비돈이라는 것은 여유 있는 은돈이다. 그래서 여유 있는 은돈이기 때문에 소인처럼 세상의 미련 때문에 은둔을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은둔을 한다는 거죠. 여유 있게 은둔을 하는 것이라 무불리하니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비돈 무불리는 여유 있는 은돈이라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바소자 의심할 허자입니다. 의심하는 바가 없다는 거죠. 의심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은둔이라고 하는 것은 난세를 피해서 물러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비워줘야 될 자리입니다. 자, 12벽계설로 따지면은 한 달이 지나면 양이 음으로 변하고 한 달이 지나면 양이 음으로 변해서 10월 달에 가면 중지 공개로 전부 다 음으로 변합니다. 언젠가는 물려줘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요처럼 좋게 물러나고 오요처럼 아름답게 물러나고 상요처럼 여유 있게 물러나면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고 그렇게 물러나는 것이 의심하는 바가 없다는 거죠. 나이도 들고 힘도 붙이고 능력도 한계를 보이면서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여유 있게 물러나고 후학들이 자리에 앉아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인사적인 설명입니다.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러남의 도, 은둔의 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러남의 도와 은둔의 도에 대한 얘기인데 은둔의 도에 대한 얘기에 무게를 둬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천산 동계의 전체적인 의미를 공부하고 이번 시간에는 천산 동계의 육효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러가는 여러 가지 유형을 갖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물러나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초요에서는 자 돈비고 은둔하는 것이 늦었고 2호에서는 집지용 항우지역이다. 그래서 5호 성인 땅에 서서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동물의 상징인 소가죽으로 묶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면은 개돈이었습니다. 소인 두 사람에게 자 매여 있어서 은둔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은둔이라 마음에 병이 생기고 고달픈데 그럴 때는 자 흉신첩 해라. 신하를 기르고 아내를 기르듯이 해라. 그것이 바로 지혜요 기람이니라. 사요는 좋게 물러가는 호돈이었습니다.
오연은 아름답게 물러가는 가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순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연은 임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라 성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호돈보다는 자 더 의미가 깊은 아름다운 가짜를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은둔의 마지막에는 누구든 여유롭게 은둔을 해야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전체적인 걸 통해서 물러남과 은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언젠가는 물려줘야 될 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호돈이 되고 어떻게 하면 가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비돈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내천대장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큰 대자에 씩씩할 장자입니다. 크게 씩씩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 건가? 그래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크게 씩씩한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34번째 꾀인 대장꾀입니다. 그래서 대장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꼭 복습으로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